수능특강 영어 6강의 4번 단어. 서지컬은 수술, 메디컬은 의학, 의료, 의학, 의학과 그 다음에 수술상의 에러 실수, 딜 위드는 다루다, 처리하다. 그 다음에 어, 그레이트, 딜 어브가 있거든요. 똑같이 딜이 들어가긴 하는데 얘는 많은이란 뜻이다. 그 다음에 엔드 업 있죠. 엔드 업 ing. 마침내 뭐뭐 하다. 그 커플은 마침내 펄스는 계속하다. 계속하지 않았다. 멀 프랙티스 해갖고서는 의료 과실. 의료 과실 수트 소송을 계속하지 않았다. 맨 대신에 In conjunction with는 뭐뭐와 함께. 의사와 함께 그룹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은 깊이, 무브는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는데, 감동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무빙 해가지고. 감동받았다. 의사의 편지에. 그리고 좀더 많이 impressed. 감동받았다. 왜는 뭐뭐 했을 때 집에 와서 배그는 BG 있죠. 간청하다. Forgiven is는 용서. 그다음에 even 들어갔는데 even은 뜻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은 심지어 이런 뜻 있죠. 그다음에 골은 뭐 평평한. 그다음에 지금처럼 모할 비교급이죠. 비교급 앞에 쓰여서 비교급 수식어고 훨씬 이렇게 되고 even if 있죠. 이거는 비록 뭐뭐지만. 그러니까 even if, even though 비록 뭐뭐지만. 그다음에 as if, as though 있죠. 얘는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되고. 수는 소송하다. 페이션트는 환자. patient 있죠. 얘는 참을성 있는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란 뜻도 있고, 환자는 좀 아픈 걸 많이 참아야 되잖아. 참을성 있는 환자. responsibility는 책임감. frankly는 솔직히. acknowledging은 인정하는 것. 풋은 두다 놓다. 그와 그의 병원을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는 위험. 그 다음에 이름. 얘가 nearly는 거의 died. 죽었다. 왜는 뭐뭐 했을 때 prior to는 뭐뭐 이전에. operation은 수술.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 수술 전에. 아나세시아는 마취. was administer 들어갔고 administer는 투여하다. 근데 수동이니까 투여되다. 약을 투여하다. 여기선 수동이니까 투여되다. improperly 부적절하게. proper가 알맞은. improper가 부적절하게. Understandably는 이해할 수 있게, 분명하게 고소하고 싶었다. 의사랑 병원을. Anesthesia allergist. Anesthesia는 마취, 얘는 마취과 의사가 커플한테 메모를 썼다. Express, 표현하다. Regret은 후회. 익스프레스는 표현하다. 그다음에 expect 있죠. 기대하다. 그다음에 impress 있죠. 인상을 주다. 그다음에 그냥 press 있죠. press는 누르다. 그다음에 뭐 가면 되고 regret은 후회, grief는 슬픔. 웬에버는 뭐뭐 할 때마다 네가 나한테 말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나한테 말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이용 가능하게 만들겠다. 시간 내겠다. 폰 넘버다. 레이를 런드. 나중에 알았다. 닥터는 인폼이죠. 알리다. 인폼. 여기 어브 들어갔어요. 인폼 A 어브 B. A에게 B를 알리다. 병원과 로이어 변호사한테 what he was doing 하고 있는 거 알리지 않았다. Probably 아마 forbid 금지하다. Contact는 접촉, patient는 환자. Acknowledge 아까 여기 했죠? 인정하다, responsibility, 책임감. 해서 단어 끝.